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보다시피 람보르기니 슈퍼 SUV 우루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가 나오기 전까지 벤테이가가 가장 빠른 SUV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 차가 등장하자마자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15 때리고 3대 더 때려서 집에 보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루스인데요, 650마력에 86.7토크, 제로백이 무려 SUV인데 3.6초, 그리고 최고시속이 305km에다가 200km까지 올라가는데 1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차, 바로 우루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너무 설레이는 거 나뿐만인가? 그리고 이 차가 또 하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정식 1호 차입니다. 그러니까 직수차는 한 4-5억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뭐 실내 기능들이 다 영업판인데, 이 차는 바로 람보르기니 코리아에서 1호차,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한 대밖에 없는 2억 9천만 원에 산 바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면을 보시면은, 저는 이 차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고 날렵한 그 독수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아시죠? 독수리 오영재. 저 둘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독수리 오영재가 있었잖아요. 그 독수리 오영재가 쓰는 그 헬멧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인데, 여기 육각형의 그 이게 날카로운 그 삐죽한 모습들이 있고, 그 대표하는 이 Y자, 이 포크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는 이 Y자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포크 같이 생겼다. 내가 저거를 뽑아다가 고기를 한 점 딱 먹으면은 맛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베큐장 같은 데 가면은 저렇게 생긴 포크에다가 버섯 왔다시만한 거 하고 그 고기 엄청 큰 거 딱 찍어서 먹잖아. 난 이거 보자마자 먹을 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만 그런 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센서 같은데, 요게 로봇 그 아이언맨의 그 심장 있죠? 딱 밖에서 촥 하는 그 심장에 들어가는 그, 이게 만약에 붉은색이었으면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이 붉은색이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안에 그릴도 2차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웬만한 어중띠한 수입차가 이렇게 그릴을 크게 뺐다 그랬으면은 텅텅 빈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 우루스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터널같이 촥 뚫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여기 앞이 튀어나온 모서리, 손곡 같은 이런 느낌들, 와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범퍼 쪽도 그러니까 약간의 평면일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각진 약간 세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 람보르기니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범퍼 밑에 쪽도 굉장히 멋있고, 이런 블랙이나 노란색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이런 라인들 주는 거 너무 멋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삼각형 같은 이런 느낌들 있죠. 이런 느낌들, 그리고 요 라인들, 와 진짜 말이 되냐? 너무 멋있어요. 이 라이트 보시면은 이 라이트 안에도 네 발이 들어있는데, 이 네 발 자체도 이따가 이제 불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스러움이 있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일라이트, 이것도 Y자 모양인데, 와 진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움의 그 자체, 이런 전면부는 아름답다, 앞에는 너무 멋있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얘 갖다가는 한 번쯤은 고기를 찍어 먹어보고 싶네요. 옆모습 보실게요. 우선은 우루스의 휠은 21인치부터 23인치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장착된 휠은 바로 22인치 휠입니다. 휠도 역시나 이제 람보르기니 대표하는 Y자 모양인데, 이 Y자 모양은 그러니까 뭐 양갈래로 좀 이렇게 멋있게 달리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보시면 캘리퍼 10핀짜리, 그러니까 10핀인데 엄청난 브레이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색깔 자체가 무광 그레이예요. 무광 그레이인데, 이게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소리지 몰라도 비싸 보여 누가 봐도. 그리고 이렇게 큼지막큼지막하게 이렇게 터널처럼 뚫려놓은 게 뭔가 시원스럽고, 그리고 여기 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이 람보르기니 황소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전체적으로 휠도 너무 멋있고 캘리퍼도 너무 멋있다,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가짜 구멍인데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준 것 같고,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난 요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굴곡들 라인들 있죠, 이 캐릭터 라인 자체가 이 람보르기니의 근육질 몸매 한층 더 할 수 있는가. 황소잖아요, 람보르기니가. 그러니까 딱 황소처럼 딱 잡혀있는 그런 라인들 자체가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여기 밑에 요 라인들, 이런 포인트들 너무 멋스럽다. 사이드미러는 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사이드미러 엄청 큰데
잘 어울려.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약간 둔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날렵하게 잘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선 같은 거를 되게 잘 빼가지고 이 차의 머스러움을 한층 더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크기는 거의 레인지로 뭐 보그 수준인데 차 크기는 카이엔보다 길이도 좀 더 길고 폭도 좀 더 크다고 하지만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차를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냥 사이즈로 봤을 때는 뭐 벨라나 이보크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안에 타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좀 X6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굉장히 크고 깔끔하게 아주 잘 빠졌다. 그리고 여기 옆면 보시면은 역시 람보르기니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창문이나 이런 뭐 몸체랑 굉장히 밸런스가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휠하우스가 엄청 커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느낌?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뒤에 엉덩이 힙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나 진짜 오우 진짜 멋지다 멋져. 뒷모습 보실게요. 뒷모습은 로봇 그 자체다. 로봇 그 자체. 요런 라인들 스포일러도 좋고 이런 것도 뭐 엄청 멋있고 이것도 그냥 껍데기 같아요. 그러니까 닌자 거북이 그 등껍질 같은 느낌? 엄청 단단한 느낌도 있고 스포일러 이런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여기다 튀어나온 라인들 뭐 여기 옆에 라인 보조개 라인들 뭐 야 엄청나다 엄청나.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야, 머플러에 감싸는 이건 뭐 플라스틱이긴 한데 플라스틱처럼 안 보이죠? 쇳덩어리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도 너무 좋고 머플러도 이 듀얼 머플러인데 동그라미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고요? 우루스니까요. 근데 아까 배기음을 살짝 들으니까 배기음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배기음 한번 틀어볼게요. 오. 밟아봐. 뜨거. 꺼꺼꺼꺼 꺼꺼꺼 설해갖고 이 배기음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하면은 뭔가 그 약간 비행기 항공기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 V8의 4.0 이게 엔진에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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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뭔가 그러니까 되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르르르 약간 좀 황소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다 얘들아. 그러니까 배기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 역시 자동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X6 정도? X6보다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공간 한번 볼게요. 아 밑에 공간은 아예 없네요. 밑에 공간 아예 없고 골프백 하나 둘 잘 세우면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높이가 있고 이것도 근데 재질 굉장히 좋다. 역시 이건 알칸트라인가 봐. 스웨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감동이거든. 이런 것도 소재가 플라스틱이면 많이 실망스러운데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게 딱 티가 나고요. 와 근데 이거 하나 갖고 가고 싶다. 이거 탐난다. 진짜 탐난다. 역시 이것도 SUV이기 때문에 차고를 내리고 올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센스죠. 역시 우루스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SUV가 요즘에 아무래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마세라티도 그렇고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SUV 도전하는데 그 중에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도전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랐죠. 근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뒷좌석 가볼게요. 여러분들. 주행하고 이제 실내 리뷰를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차주형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부탁하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빌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마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중단에도 바로 우루스를 이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핫한 그런 날씨입니다. 실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문을 보면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의 고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다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닫아야 되는 거지. 이 정도 꿈에는 고수도가 들어와 줘야 뭔가 좀 간지도 나고 문을 세게 닫으면은 뭔가 좀 차주로서 마음이 아프거든. 근데 이 문이 이렇게 세게 닫아야지만 닫힌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안에 타볼게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뭐 크기 같은 경우는 X6 정도 사이즈? 왜냐면 차가 좀 깎여있기 때문에 머리 고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가 닿긴 닿는데 뭐 이질감이 들진 않고요. 우선은 시트 포지션 굉장히 좋고요. 좀 딱딱한데 확실히 요번에 SUV를 만들면서 편의사양을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에서 뒷좌석 있는 차가 이 차가 유일한 차량인데 뭐 요런 시가찍이라든지 뭐 여기 뒤에 이제 에어컨 장비라든지 또 이 카본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머리 뒤에 람보르기니 황소 마크가 있는 게 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SUV 우루스 너무
좀 간지나지 않냐? 뭔가 람보르기니에서 SUV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선했는데 이게 최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SUV가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패밀리카로서 이제 성능이 우수하게 만든 건 처음인데 뒷좌석도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람보르기니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 근데 뭐 뒷좌석 같은 경우는 뭐 최첨단 기능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아마 느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뒷좌석에 TV 달린 차도 있고 뭐 이제 뭐 각종 옵션이 들어간 차도 있는데 그런 옵션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좌석으로 갈게요. 앞좌석 보시겠습니다. 우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상징하는 모양 바로 육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도 진짜 이거 내가 랜드로버 이후에 좀 고급스러운 가죽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랜드로버 같은 가죽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알칸트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근데 플라스틱이네. 약간 여기는 조금 가격 대비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공간 같은 거 너무 좋고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수납 공간이나 이런 편의사항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좀 리뷰하면서 좀 많이 놀랍습니다. 스피커는 뱅앤올룩스인데 디자인이 역시 람보르기니의 그런 뭔가 상징적인 그런 모양인데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뱅앤올룩스면은 그냥 뱅앤올룩스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Y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람보르기니스럽고 뭔가 좀 멋스러움이 한층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다. 야, 람보르기니가 메모리 시트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다. 깜짝 놀랄 일이야. SUV라서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실내 한번 타볼게요. 확실히 람보르기니라는 걸 티를 내고 싶었나봐. 여기 밑에 발판 보시면은 페달 쪽도 다 Y자 모양으로 이렇게 각인을 시켜놨고요. 근데 여기도 Y자 모양이 있으니까 완전 세련돼 보이고 여기 알루미늄도 굉장히 멋있게 잘 돼있다. 이 소재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이게 확실히 람보르기니가 신경 많이 쓰긴 쓴 것 같아.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킬 때 이게 그 남자들의 그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 람보르기니만의 그 매력. 바로 이 빨간 뚜껑을 열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진짜 남자들의 시장을 심장을 진짜 뜨겁게 만들어주는 시장이 된다. 새끼 람보르기니 갖고 시장을 얘기하네. 요게 비행기스러운 이런 느낌. 이거 딱 뚜껑을 열어서 뭔가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선 핸들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고 우선 이 가운데 이 황소가 나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잖아. 오랑 딱 그런 느낌 자체가 우리 핸들 너무 좋고 여기 패드 시프트 이 소재가 너무 좋아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쇳덩어리 같은 소리. 다른 패드 시프트랑은 아예 느낌이 달라요. 완전 고급스럽고 너무 느낌 좋고 그리고 여기 소재. 와, 여기 에어벤트 쪽 육각형 모양에다가 카본으로 다 장식한 거 봐요. 이 계기판 둘레에도 다 카본으로 가지고 확실히 비싼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와, 이 소재도 와, 진짜 말이 안 되고 가죽이랑 이 소재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감동이다, 감동. 그리고 이 천장은 근데 아마도 알칸트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는 그냥 스웨드 같은데 이건 정확히는 제가 이게 전문가가 또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는 알칸트라 같은데 여기는 스웨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이 페라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바늘 계기판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전자 계기판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떨어졌네. 이 전자 계기판이 달릴 때는 약간 좀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보다는. 하지만 어떤 느낌이 좋냐?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게 뭐 람보르기니만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라리의 그 아날로그 감성이 달릴 때만큼은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바꾸면서 이제 화면 계기판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날로그에서 느낄 수 없는 전자 계기판이 느낄 수 있는 바로 스포츠 모드, 코로사 모드. 스포츠 하니까 내려가요. 차가? 네. 내려가지 당연히. 바보 아니야 너? 쇼발 당연히 만져야지. 이 코로사 모드가 제일 빠른 모드인데 이거 코로사 모드 하면은 앞에 HUD의 화면, 그러니까 유리의 화면이 뜨는데 거기는 RPM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보입니다. 야, 이런 거 봐봐. 전원 두루치 막 이런 거 봐봐. 와, 이런 게 진짜 간지지. 이 가운데 쪽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은 아벤타도로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벤타도로보다는 좀 더 낮지만 그래도 아벤타도 느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소재 자체가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야, 이거 카본 진짜 엄청 멋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거 되게 멋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비상 깜빡이 여기 있고 비상 깜빡이는 요런 데 있어야 돼. 왜냐면 달리면서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비상시에 누를 수 있게 편한 데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정식 출고기 때문에 다 한글판으로 돼 있어요.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또 정보 창도 바로바로 뭐 인지하기 되게 쉽게 잘 편리하게 잘 돼 있다라는 걸 이게 뭐 정식 출고의 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람보르기니가 이런 것도 돼요. 3D 이런 거 된다고. 이런 거 이걸로 BMW 7시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건데 람보르기니가 이런 것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슈퍼카들은 이런 기능은 없었거든요. 이게 우르스의 기어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빠꾸할 때나 이제 뭐 파킹할 때나 뭐 이게
빠꾸 왜 빠꾸 오바야? 매뉴얼 모드 할 때 이거 하는 건데 드라이브 모드는 원래 슈퍼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패드 시프트를 당겨가지고 1단으로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슈퍼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가 없다라는 거. 이게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는데 주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가운데 걸 당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N단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앞으로 미는 방식이었으면은 좀 더 이제 분할을 시켜놨으면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N단으로 바뀌면은 허공에서 이제 엑셀을 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수정을 좀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쇼바라든지 뭐 핸들 이런 거 좀 조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도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뭐야 전자파킹. 야 람보르기니 진짜 람보르기니 이런 게 나 너무 신기하다 진짜. 키는 진짜 볼품없게 생겼어요. 그냥 깡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이야. 느낌 자체도 너무 별로고 너무 가볍고 키는 진짜 멋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방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옆으로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위에 열리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다라는 거. 근데 안에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좀 별로라 생각해요. 이 무선 충전기 안에 있는 거는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루스를 타면서 느낀 게 되게 이제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좀 적합하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뭐야 보조석에 나 여기 쓰이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 람보르기니 이게 아마도 추가 옵션인 것 같은데 우루스에는 그냥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른 우라칸이나 아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추가 옵션이고 그리고 여기 뭐 다시방 크기도 엄청 크고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 모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견주려면 뭐 벤테이가 정도인데 벤테이가랑 얘랑 비교를 하자면은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스러운 영국 왕실을 타는 느낌이고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선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성공한 양아치 나 얘기야? 호텔로 따지면 제주도 호텔로 따지면은 신라 호텔이 벤테이가라면은 켄시턴 호텔이 우루스야 바로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 올드한 느낌과 약간 신형적인 느낌. 그러니까 우루스가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운전 한번 쫙 해보면은 끈끈한 느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속도가 쫙 올라가면서도 내가 빨리 달린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쭉 달려볼게요 한번. 어우. 와. 와. 길 보세요. 와 이 코너, 이 SUV가 이런 코너감이 나오네. 람보르기니여서 저는 어떻게 보면 타기 전에는 불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슈퍼카고 이제 뭐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선은 주행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기타 다른 SUV랑 비교했을 때 시트감이 약간 좀 더 딱딱한 느낌, 하드한 느낌, 쇼바가 잘 잡아주는 느낌 외에는 딱히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디자인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타면서도 행복감이 느껴져요. 아 내가 진짜 행복을 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고급스러운 SUV를 타고 있구나 이런 게 하나하나 느껴지고 우선 내가 정말 달리고 싶다 하면은 바로 코르사 모드로 바꾼다면은 와 진짜 죽인다 차 와 진짜 무섭다 와 벨트 이 느낌 진짜 튼튼하다 이게 핸들이 뭔 느낌이냐면은 얘가 왜 똑똑하다는 게 느껴지냐면은 지금 엄청 빨랐잖아 근데 핸들이 방금 살짝 밀렸어 근데 지가 잡아와 다시 그러니까 핸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균형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막 흔든다니까 이렇게 흔든다니까 몸을 균형을 맞추려고 와 갖고 싶다 진짜 우루스는 사고 싶다 SUV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패밀리카로나 데일리성으로 아주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근데 650마력 86도크야 이 말이 돼? 람보르기니야? 그리고 야 아벨에서 사이즈가 커졌어 근데 SUV인데 편해 이거 뭐야 반칙이지 이거 그 맞잖아 반칙이야 너 같으면 사 안 사? 돈 있으면 저는 사죠 그지? 나도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차를 아무나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야 근데 돈이 좀 있다면 진짜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그냥 진짜 잘 만들었어 야 근데 이거는 벤테이가 못 따라간다 이거 벤테이가 죽이거든요 느낌 여러분들 이거 딱 밀 때는 벤테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촤 진짜 물을 가로지르는 그런 느낌? 요트 갖다 물을 탁 치는 얘는 싹 걸리네 근데 이 새끼 누구야?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루스를 만약에 선택하신다, 그럼 슈퍼카와 약간 좀 데일리성을 갖춘 그런 차를 막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SUV로서 650마력에 86도크, 제로부기 3초, 근데 거기다가 패밀리성이나 데일리성까지 갖춘 바로 이 우루스, 꼭 한번 저도 기회가 된다면 사고 싶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점수를 매기자면은 감히 매길 수 있을까? 우루스 근데 너무 좋다. 나 꼭 나중에 꼭 한번 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뿌!